안녕하세요, 뮤즈 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야사는 초보 다육 아빠의 가을 분갈이. 오늘은 두 아이를 준비했어요. 요 아이는 루돌프라는 아이예요. 근데 요 아이는 분갈이를 오늘 안 하고요. 저번에 이게 8월 달에 제가 2021년 8월 달에 분갈이를 했었네요. 이 아이는 루돌프고요. 오늘 분갈이를 할 두 아이 이름은 바로 크리스마스와 캐롤이라는 아이예요. 오늘 심을 아이들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다육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굴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가끔. 오늘 심을 아이들도 묵은 사진을 보니까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싶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크리스마스와 캐롤을 한번 심어 볼게요. 그 전에 제가 공부했던 점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여름인데 무슨 크리스마스냐고요? 물드는 빛감에 끌려 드렸는데 크리스마스와 캐롤이었어요. 먼저 크리스마스는 지금 어둡고 칙칙한 색감이지만 묵을수록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은 빛으로 들어옵니다. 가을부터 초봄까지 물이 늘고 겨울에는 휴면을 한답니다. 여름에는 다른 다육과 마찬가지로 통풍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가을부터 초봄까지 성장을 하니 성장 시기에는 충분하고 규칙적인 물주기를 해야 로제트를 반듯하게 일률적으로 키운답니다. 크리스마스는 상토 비율을 약간 높여서 심으면 20cm에서 30cm까지도 자란다고 하네요. 물주기도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텀이 짧게 준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병충해에 강하다고 하네요. 자, 이 아이는 캐롤이라는 아이예요. 묵은 빛이 정말 신기했어요. 안쪽은 초록초록하고 바깥쪽은 붉게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옷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마치 붉은 천에 흰 설탕을 뿌려놓은 것 같이 지금 이렇게 솜털 같은 게 보여요. 신기한 아이들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예은분이었나? 잘 안 보이네요. 아, 예은분 맞습니다. 이것도 예은분이에요. 크리스마스랑 캐롤을 심으면서 갑자기 루돌프가 생각났는데, 예전에 심은 또 겨울과 관련된 아니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아이들 이름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또 뭐가 있겠죠? 새벽별, 새벽별 그 아이들 약간 연관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심다 보니까 약간 돌아갔네요. 치면서 돌려줍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캐롤 그리고 요 두 아이를 보면 생각나는 루돌프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